몸 상태가 나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몸은 좀 네, 어때요? 저희 건강은 어때요? 몸은 사실 이제 두 분은 젊으시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몸이 좀 잘 버텨주고 그렇죠. 조금만 관리해도 이제 사실 정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연세가 올라가시는 맞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 네, 새로 생긴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이죠. 네, 저희가 구독하게 된 이유도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더 신경 쓰이는 거니. 근데 부모님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걱정되세요? 일단 아버지가 아버지 술을 너무 많이 드세요. 술 얼마나 드세요? 소주를 컵에다 드세요. 저는 진짜 문화 충격이었어요. 진짜 한 건도 소주잔이 필요 없어요. 소주잔 드리면 아니 컵. 한 번에 얼마나 드세요? 한 번에? 한 번에 반을 그 정도시구나. 그러니까 컵 하나로 소주병 두 번으로 마셔요. 이때 저도 엄청 놀랐어요. 정말 걱정돼요, 아버지. 네. 어머니는 뭐 사실 제가 생각해 큰 걱정 안 해요. 저희 그러면 부모님 네. 한번 뭐 걱정되시면 아버지 부모님 연락 먼저 하시라고 연락을 네. 해보는 게 안녕하세요. 엄마. 어머님. 도장이 왔어. 도장이야? 도장이. 오, 잘 된. 도장은 가까워요. 어디예요? 아, 근처에? 가고, 예. 엄마. 엄마 듣고도 하시나? 저기 큰아들이랑 무슨 순지 알고? 어? 막내아들 한 명씩 더 생겼어. 어이? 아유, 머리. 아들이 두 명이 생겼다고? 두 명 더 생겼어, 엄마. 자.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지금? 엄마 그 큰아들. 큰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님이 신났어요. 아, 같이? 네, 큰아들, 네, 작은 아들입니다. 네. 모시러 갈게요, 저희. 모시러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철 형과 가족이 되니 자연스럽게 생긴 부모님. 어떤 분들인지 만나보고 싶은데 빨리 모시고 오세요. 나이가 60대 초반이시고 네. 체형이 조금 키나 좀 통통한 편이세요? 제가 보기엔 딱 건강한 체형이라고 생각해요. 마르시진 않았고 그렇다고 막 비만도 아니고 운동은 뭐 하세요? 도장에는 나오시는데 운동은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담배는? 담배는 많이 담배도 피우세요? 많이 피우세요. 정말요? 집에서도 피우시고 나가서도 걱정이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어머님이 건강 카운슬러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님의 건강 관리를 많이 해주시겠죠. 네, 챙기게 된 것 같아요. 술 담배 좀 조금 줄이시게 했으면 좋은데 네, 어머님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게...